안녕하세요. 전라도 목포여행 마지막 세 번째 영상으로 아름다운 항구 도시 목포의 국내에서 가장 긴 목포해상 케이블카와 목포 근대 역사 문화거리 그리고 목포 스카이워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또한 섬을 여행하실 때 목포에서 1박 하시기 좋은 예쁘고 가격도 좋은 독채 한옥 민박도 보여드리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2019년 9월에 개장한 국내에서 가장 긴 목포 해상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 광 스테이션으로 갔습니다. 케이블카는 두 종류로 왕복 일반 캐빈은 성인 22,000원, 바닥이 투명한 크로스더 캐빈은 27,000원입니다. 휴가철과 주말은 이렇게 탑승자가 많아서 40분 정도 줘서야 했어요. 국내 최장 3.23km로 왕복 40분을 타게 되는 아시아 최고 노선이랍니다. 크리스탈 캐빈을 타서 발밑이 투명하게 보이니 좀 무섭네요. 바위로 봉을 이루고 있는 유달산이 보입니다. 바위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데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것이 신기합니다. 목포시가 훤히 내려다 보이네요. 고도가 높아서 마치 비행기 위에서 내려다 보는 것 같아요. 그냥 고화도 스테이션으로 곧장 가도 되지만 이곳 유달산 스테이션에서 내리면 유달산 바위봉 전망대를 갈 수 있습니다. 바람에 내가 살짝 움직이는 거야 지금. 야, 대박이다, 대박. 흔들리는 거 봐, 이거 바람에. 오, 엄청 내려주는데요. 대박이 하는 거 처음 느낀다. 목포 해상 야경도 보기 위해 목포 근대 문화 거리를 탐방하기로 했어요. 1987년 목포항이 개항되고 일본 사람들은 목포에 거주하였는데 광복 후 거주하던 건물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여기 정원이 이뻐서 제가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한국을 이렇게 예쁘게 보는 거예요.
여기는 진짜 숨은 데예요. 아니, 밖에서 볼 때는 모르겠는데 들어오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여기는 팥이 통팥이에요. 먹으면 이렇게 단단해요. 굉장히 고소하고 달지도 않고 여기서 직접 만들어서 하는 팥파센터 국내산 같은 거예요. 인절미 떡이에요. 쑥 인절미 떡. 이것도 대단해요. 커피 맛있다. 커피가 2,000원이고요. 핫빙수는 5,000원밖에 안 해요. 커피도 2,000원밖에 안 하는데 커피 맛도 굉장히 좋아요. 그렇게 쓰지도 않고 향도 좋고 둘 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